네, 안녕하세요. 리비드입니다. 자, 지난 편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던전 찾아가지고 공허의 파편을 얻을 거예요. 근데 도대체 던전 어디냐? 아저씨 왜 양털이나 갖고 있어요? 던전이 안 나와. 확 뜨자마자. 던전 어딨니? 수영 속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솔직히 이제 보트 필요 없어요. 뭐야? 어딨어? 잠시만 지도 좀 보자.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겠다. 야, 이렇게, 잠시만, 여기 던전 있는데 맞아? 던전 입구인데? 이렇게 안 찾아진다고? 어디 있는 거야? 와, 진짜, 나 완전 진짜 운 더럽게 없네. 지난 편에서는 제가 진짜 서리 파편도 금방금방 찾고 운 짱 좋았는데. 야, 여기 가운데인가 보다, 이거. 야, 근데 왜 저기 가운데는 안 가고 그냥 삥 돌아다녔냐? 있다. 야, 씨, 이렇게 금방 찾아지네. 맞네, 맵 한가운데 있네. 아, 씨, 진짜. 좀 확대 좀 할게요. 저거 잡아야 돼. 이게 공허의 파편이고. 좋아. 굳이 들어가지 않고도 공의 파편을 얻을 수는 있어요. 근데 보스들이 잡는 게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데. 이거 벽 부서지나? 오, 부서진다. 미친. 이게 쉽게 부서지면 안 되는데. 이것도 베인 마이닝이 돼버리네. 아, 이거 씨. 개꿀. 얘도 온다. 솔직히 딴 것보다 얘가 문제야, 얘가. 얘를 잡아야 공허의 파편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. 항상 나오진 않아요, 아까처럼.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공허의 부메랑? 공허의 부메랑 한번 써볼까? 에이, 그냥 내가 싸운 게 낫지, 진짜. 감질 나가지고. 근데 나중에 부메랑 진짜 좋은 거 나와요. 제 지금 최종 장비 쓰고 있는 애도 마지막에 지금 부메랑 쓰고 있는데, 그건 근데 최종 보스를 잡고 난 아이템으로 만든 거라서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. 이거 완전 짱이에요, 진짜. 부메랑이 총 8개가 날라가, 4개가 날라가는데. 상자가. 쟤 무슨 효과지? 아, 전투시 이동 속도 증가. 어디 가냐? 솔직히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스 잡으러 온게 아니라 공허의 파편 얻으러 온 거라서 솔직히 8개물 정도면 많이 모았어요. 이걸로 뭐할 거냐면은 방어구 만들 거예요. 데모닉 헬멧 껴주고요. 데모닉 흉갑 입어주고요.
데모닉 부추 신호주입니다. 나머지는 저 다른 그 직업용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이 금이랑 이 데모닉 검은 이제 이 친구한테 가서 장로한테 너 언제 리볼버를 꼈어? 개쩐사람이네. 경찰지 보관해서 알아서 장비 착용하지 마라 너. 됐어. 이게 금장비 이렇게 입혀주면은 어디 가서 맞아 죽진 않겠지. 이거 지느러미 이거 합쳐주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. 어 지금 보면은 기동성의 망토, 전투시 이동속도 증가, 그리고 수용속도 2배 2개 합쳐가지고 비전투시 땅과 물에서 이동속도가 증가합니다. 합쳐줘요. 그럼 평소 이동속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. 아주 좋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일단 저거 눈동굴 눈동굴을 가야 돼. 잠시만. 귀한 스크롤 일단 다 써가지고 귀한 스크롤 원래 만들 수가 없는데 만들어지냐. 지도조각. 아 지도조각. 아, 지도조각 이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게 잘 안 구해졌어 이번에 게임할 때는. 지도조각도 혹시 조합 안 되니? 너 그건 너무 과한 바램인가? 어 지도조각은 못 만든다. 지도조각은 그냥 야생에서 몬스터 잡으면 나와요. 그래서 이 바깥을 좀 돌아다니고 있어야 돼. 바깥을 돌아다니면은 좀비랑 싸우거나 해가지고 지도조각을 얻을 수 있어요. 지도조각 괜히 다 썼네. 일단 근데 집에 돌아올 것도 필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. 더럽게 안 나온다. 평소에 찾을 때는 안 나오더니 안 찾을 때는 어 맞다. 어 잠깐. 생각해보니까 이게 있었어. 어딨냐. 몹스폰 확률을 한 100% 한번 올려볼까? 그러면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. 크리티컬이고 공격 속도고 데미지고 체력이고 버프고 곡괭이 범위로 소환 범위고 속도고. 어. 최대 몬스터 스폰율이 80% 내려갔는데? 야 이거 그러면 꺼야 되겠는데 이거? 어? 뭐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? 어 뭐가 늘어날 것 줄어드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. 잠시만. 모르겠다. 일단 기다려보자 일단. 어, 좀 몬스터가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, 뉘앙스가 느껴진다. 그리고 최대 체력 좀 더 늘리고. 어우 이렇게 못 보겠다. 아까 잠깐 몬스터 잘 나오는 것 같더니만 다시 또 안 나오네. 일시적인 걸. 어 여기다. 이렇게 했는데도 지도 조각이 한 개도 안 나. 아니 이 시간에 그냥 내가 그냥 직접 가는 게 낫지 진짜. 일단 지금 눈동굴 가야 되니까 눈동굴로 가자. 일단 귀한 포탈 주문서는 얻었으니까. 오 볼케닉 아일랜드? 이건 저거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모드 섬이에요?
나도 지금 저거 보고 저거 처음 보네. 용암섬? 근데 보통 게임에 용암섬 정도는 다 있지 않냐? 이뭐 용암섬을 굳이 모드로 추가했어야 했었어?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로얄 알이라는 게 있는데 저걸 이제 찾으러 다녀야 될것 같아요. 일단 퀘스트만 따라가도 어려움이 없어요. 진짜 근데 저 퀘스트가 허투루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 퀘스트만 따라가면은 그 엔딩까지 갈수 있어요. 물론 지금 얼리 액세스이기 때문에 완전 진짜 완전 퍼펙트 엔딩은 아니고 현재 만들어진 것까지의 엔딩. 저 거미줄 없애는 것도 베인마이닝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너무 과한 바람인 것 같아. 옷장이구나. 뭔가 했네. 없네. 이게 지금 얼음 미끄러지는데 나중에 장신구 중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장신구도 나와요. 오, 야, 씨, 주변에 엄청나게 깼다, 이거. 이게 내 위치를 반경으로 해가지고 15칸인 것 같아. 이거 엄청나게 캐버렸어, 주변에. 역시 이렇게 하면은 진짜 찾기엔 진짜 편하겠다, 이거. 상당히 사기적이긴 한데 굉장히 좋다. 그럼 나왜 F8 끄고 있냐? 좋다. 그래야 이제 내가 횃불 어디 안 바꿨는지 알지. 저희 TNT가 있지만 무시하고 지나갑시다. TNT 부셔봤자 크게 지금 일단은 TNT가 그렇게 크게 매력적이지 않아 지금은. 원래는 TNT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제 베인마이너가 더 좋기 때문에. 와우, 야 씨, 사방팔방이 다 시뻘게. 어, 뭐야 이거는 또. 가끔 이 인공지능이 바로바로 반응을 못한다? 예비용 보석은 뭐야? 나 이건 또 처음 볼것 같아. 왕가의 알이다. 이거를 지금 솔직히 알아들어 갔어. 번역이 지금 잘안된것 같아. 지금 로얄 알이랑 왕가의 알이랑 이게 그거거든요? 여왕검민 스폰하는 거? 아, 이거라도 써야겠다. 원거리 무기가 필요해. 이거라도 가지고 다니는 게 잘했다. 이것 봐, 이거 근접 공격으로는 택도 없어, 이거. 근데 내가 방어구를 지금 이 원래 영원거비를 잡고 나서 지금 저기 던전을 가야 되는데 던전에 먼저 갔다 와가지고 영원거비 공격이 크게 아프지가 않아요. 그래서 내가 저 스탯으로 또 체력을 또 많이 늘려놔가지고 원래 바닐라에서는 보스를 일정량 잡을 때마다 최대 체력이 증가하는 거 말고는 최대 체력을 늘리려면은 장신구를 올리거나 뭐 다른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잠깐만 근데 하필이면 지금 영상 이렇게 끊기냐?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에 이어서 보스를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.